내가 우리 찾아 부서져. 내려. 오토바이가 타는 거야? 오토바이가 지금 뭐 불이 붙어가지고 불입니다. 뭐예요? 어, 사람인데. 불 끌 때는 나중에 연기가 더 많이 나죠? 네, 연기가 지금 막, 안 보일 것 같아요. 또 뒤에 분도 또 오셨는데. 아, 감사하다. 네. 어, 너무 좋다. 그런데. 어? 달리다가 갑자기 불 났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어, 네. 어, 그런 건 들어봤습니다. 네. 갑자기 불이 확 그 외제차 중에 좀 그런 게 있죠. 달리던 차에서 원인 모를 불이나 차가 다 타버렸는데 국도를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불이 붙어 이렇게 차가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자, 이쯤 되면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서 방면으로 가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고속도로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좀 이상해요. 좀 덜덜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어, 무서워. 급해서 좀 빨리 좀 저 앞으로 좀 안전한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갑니다. 속도가 좀 높아질 거예요. 110km예요. 자, 110. 이미 빨라요. 110이. 네, 이제 빨리 좀 오른쪽 넓은 데로 가려고. 차가 이상해. 넓은 데로 가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떨리네요, 어, 연기를 한다, 연기를 한다. 140. 속도 올라가잖아요. 왜 이렇게 빨라요? 야, 빨리 좀 더 안전한 데 가려고. 근데 떨어져요. 어? 완전 떨어지네. 엔진이 꺼졌어요. 오. 대신 그 핸들은 저 그래도 좀 조절할 수 있었어요. 와, 다행이네. 원래 핸들이 퍽퍽 터지는데. 오. 연기를 한다. 오. 연기를 한다. 어떻게 되나 보세요? 불나는구나. 이제 운전자가 내립니다. 내려서 어 이거 뭐야? 어머. 어뜨거. 마지막. 어뜨거. 어휴. 예. 와, 불 나고 있어? 예? 아, 연기가 계속 올라와. 엔진이 타나 봐.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물 뿌리네요. 어, 못 뿌리는 뉴스 같은데. 예, 예. 물 뿌리는 거예요. 물. 커피도 있었고. 네. 생수도 있었고 막 뿌려요. 뿌리는데 불꽃이 어? 불꽃이 어? 더 커지는 것 같아. 안 되겠어요? 도망가세요. 5분이 지났어요. 예, 일단 119에 전화는 했어요. 근데 119가 금방 못 오죠. 한 2, 30분 걸리죠. 어떡해. 아, 이제 붙었다. 제대로 붙었다. 불이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될까요? 펑! 예. 다 녹아내려, 와. 저 보세요. 보닛이 어떻게 되는지. 어머, 녹는구나. 어? 와, 녹네. 와. 어? 어? 와.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아이고. 어머. 와, 진짜 무섭다.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아이쿠. 오.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아이쿠. 본인이 내려가면서 불꽃은 좀 잡혔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차는 못 쓰겠다. 차는 전소됐어요. 점점 또 올라오잖아요. 네, 여기까지인데요. 처음에 마시던 커피를 또 뿌리고요. 또 생수를 이렇게 붓고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 오토바이 그때도 그렇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아요. 우리 다섯 분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아, 한 분. 네. 저는 비치하고 있어요. 뭐 사람 일이란 게 내 차가 아니라도 다른 차를 발견했을 때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차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트렁크에다가 장착하고 다니시면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맞아, 저거. 네, 맞습니다. 예. 아, 예. 스프레이처럼. 예. 네, 뿌리는 거 스프레이. 그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되게 간편해서 부단이라는 거. 보험병 같은데? 예. 아, 보험병. 항상 설마 하거든요. 내 차에 설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방에도 비치해 놓고. 아, 그렇군요. 방 곳곳에도 다 비치해 놨습니다. 아, 예, 예. 네. 급할 때 이 여자들이 이걸 소화기를 잘 작동 못 하잖아요. 이거 뿌리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제 가스레인지나 이런 데 그냥 열어서 바로 뿌려 버리면 되니까. 아. 그 모기약 뿌리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예,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시켜 놓으니까 조금 설명하기도 편하고. 주방에 있으면 좋겠다. 예, 이거 비치해 놓으면은 좋지요. 예. 지금 다섯 분 중에 한 분만 차량용 소화기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함블리 투표단. 이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너무 멋있는 거라서. 예, 예. 아, 저쪽에 남자분 한번. 예. 예, 어떻게 조금 비치하게 됐는지. 제 동생이 선물로 줬어요. 사용해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동생은 뭐 그런 사고를 겪어서 형한테 선물해 준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거니까 갖고 다니라고 얘기를 한 건지. 그냥 필요하니까 갖고 있으라고. 아주 형을 사랑하는 동생이네요. 네. 주차된 승용차에서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불이 붙고 차량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벼락. 아, 밤이야. 너무 또. 빨라. 아예. 신호. 그걸 멈춰야 돼. 신호 대기하는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사람. 사람 앞에 있다. 이거 뭐야? 사람. 사람 앞에 있다.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 일단 사람을 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을 도와주러 나갑니다. 나가서 괜찮으세요? 아니잖아. 빨리 신고. 저럴 때 직접 환자 이렇게 만지는 것보다는 지금 쉽게 막 건들면 안 되거든요. 예, 부러진 데가 있으면. 조금 늦어도 걱정하지 말고서 엄마 아빠 괜찮으니까 우리 차도 부서져. 내가 오토바이가 탄 거야. 오토바이가 지금 뭐 불이 붙어서 차에 옮긴 건가 봐. 뒤로 후진한다. 어떡해.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어떡해. 오빠라면 어떡해. 어떻게 됐을까요? 터질 것 같아요. 옮겨 붙을 것 같은데요? 불길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옮겨 붙었다 이거. 옮겨 붙었다 이거.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결국 전소됐어요. 불박차도요? 불박차가 지금 불박차에 불 붙은 거예요. 오토바이 불 붙어갖고 둘이 껴 있어요. 오토바이를 떼보려고 했는데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럼 저 블랙박스는 어떻게 가져왔어요? 네? 그렇네. 이거 영상은 어떻게 가져왔어? 영상은 앞에 다 닫혀. 나중에 저 소방차 와서 껐는데 여긴 남아있죠. 예. 차 혹시 전소된 거, 차 사진 같은 게 있어요? 그 사진은 없어요. 아직 없고요. 근데 저게 진짜.
사진이 있어요. 어? 사진이 있어요. 어? 어, 사진이 있어요. 어? 사진이 있어요. 어? 갑자기 사진 있어요. 어, 있네. 와. 와. 어. 어, 있네. 와. 어. 녹았네 야, 그냥. 여기 여기는 남아 있잖아요, 우구야. 그냥 여기 블랙박스 남아 있는 거죠. 와. 허허. 와, 진짜 놀라셨겠다. 차도 뽑은 지 얼마 안 된 차 같은데. 어이구, 흉측하다. 이건 폐차잖아요, 그냥 선생님. 아, 그럼 이거 못 쓰죠. 이 차 못 쓰죠. 야, 진짜. 근데 이분은 그 오토바이 운전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좀 도와드리려고 내리셨는데 그때 아내분 혼자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불 탁 올랐잖아요. 얼마나 놀랬을까. 예. 내려 내려 그러잖아요. 내려 내려 내려. 얼마나 놀랬을까. 예. 내려 내려 그러잖아요. 아,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도. 너무 무섭다. 이게 날벼락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앞에 신호등 들어왔죠. 네. 나 쭉 직진하는데. 아, 불안하다 했다. 너무 태연하게 간다. 근데 자기 신호가 아닌데 자전거가. 그렇죠. 이럴 때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야 되지 않아요? 없어요. 없어야 되긴 하는데. 아, 무단횡단인데? 아니, 1차선 차들이 계속 멈춰 있잖아. 그래서 어, 그렇지. 아. 예. 네. 비상등 켜고 있네, 심지어는. 네. 어? 비상등을 켜고 있었네. 버스가. 근데 버스가 비상등 켰는지 안 켰는지는 불박차 입장에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낮이니까. 근데 절에도 그냥 갔을 것 같아요. 나요도. 네. 천천히라도. 이거는 진짜 어쩔 맞아. 수가 없지. 네. 천천히라도 갔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신호 떨어지면은 안 가는 사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맞아, 무조건 맞아, 맞아.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 딴짓하고 있구나. 어, 맞아, 버스가 맞아. 출발 아직 못 하고 있구나 해서 나는. 네. 오, 이 사고 100대 빵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오. 그죠? 네. 아니, 신호 바뀐 직후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100대 빵으로 안 볼 수도 있어요. 왜요? 왜? 왜 안 가지? 왜? 의심 안 했다고요? 예. 다른 차들이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 맞아. 네. 그래서 만약에 저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아니, 사망했으면 무죄 장담 못 합니다. 아. 다른 차들이 안 그랬는데 왜 갔어? 안전을 확인했어야지. 과실비율 따진다고 한 80대 20 정도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나한테도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망사고라면.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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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아, 왜? 안전은 누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내가. 네. 무엇으로? 눈으로. 눈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번 사고는 아, 갑자기 안전 누가 해야 확인해야 돼요? 네가. 네가. 할 뻔했어. 할 뻔했어. 그러니까 규현 씨 마음속은 되게 악마라니까요. 이곳은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오. 학원과가 많은 곳. 네. 밤 10시가 다 됐습니다. 학생들 많죠. 학생들 막 이제 막 나올 때가 됐죠. 이곳에서 바이크 동호회 바이크 네 분이 이제 같이 라이딩 중이었어요. 대치동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앞인데. 보시겠습니다. 퇴근 중이신가? 어머 급발진인가봐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우리 라이더분들. 119 전화해, 119 전화해. 119 전화해, 119 전화해. 와, 좋으신 분들이다, 진짜. 야, 사람은 안 다친 것 같아. 119 전화해. 그리고 이분은 어디로 뛰어갈까요? 차가 완전히 뒤집어졌어. 우와. 어떡해. 어떡해. 와, 다쳤겠다. 어떡해. 불났어. 불났어, 불났어. 오 마이 갓. 불났어, 불났어. 불났어, 불났어. 불 변했대. 소화기, 소화기. 소화기. 소화기, 우리. 소화기. 우리 소화기.
소화기 우리 소화기 그 소화기 그때 그거 어디 있어? 제 차에 차에 있어. 119 전화 119. 네, 요거는 바로 옆에 건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갈까요? 보시나보다. 아, 건물로 뛰어 들어갑니다. 건물로 뛰어 들어가서 그래서 소화기를 들고 나왔고. 우와. 아, 진짜. 우와. 그 생각 못했을 것 같아. 진짜. 그리고 또 거기에 사람이 5명이 탈출 때든가, 5명이 탈출 때든가, 뭐 그 중에 한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고, 야 소화기. 문이 안 열리더래요. 한쪽은 안 열리고 한쪽만 열리는데 저 뒷좌석에 있는 사람 기어나와서 뒤집어지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각개전투하려고 이거. 그런데 무선 불부터 끄고 이제 나오는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소방대가 도착했답니다. 아, 네. 대단하다. 왜 이랬을까요? 음주운전. 네. 음주운전 같아. 나중에 음주 측정을 하니까 측정 거부하더래요. 그 불이 좀만 더 붙었으면 못 나온 사람도 어떻게 될 뻔했어요. 와, 진짜 빠른 대처해 주셔가지고 살았네요. 뭐가 보이지? 오른쪽에 잘 보세요. 오른쪽에 뭐가 보여요? 뭐 반짝반짝거리는데요? 불이다! 불났다! 불이다! 뭐예요? 사람인데! 네! 차를 오른쪽으로 대야지! 사람인데! 사람! 네! 차를 오른쪽으로 대야지! 사람이에요! 사람! 저 도와줘야 되겠다! 차를 댔어요! 어떻게 해야 돼? 차를 대고 소화기가 있나? 차량의 소화기? 왜 불이 났을까요? 누워있어요. 이게 뭐지? 담배불, 예? 담배 같은... 뭐예요? 불이 도치! 예? 추워서 불을 저기 비치는데 옆에! 추워서 불을 저기 비치는데 옆에! 종이 깔아놓고 거기 불이 붙었어! 이제 옷으로 붙어! 예! 노숙자분이 추워서 불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불 붙은 거야! 빨리 나오셔야지! 바지를 벗어야 될 것 같은데? 바지보다 윗두리까지... 벗어요! 아이고, 옷 벗어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자다가 갑자기 뜨거워서 일어났어!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뭐야. 자, 이러는 상황에서 아까 발견한 거예요. 꽤 오른데, 참나.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지금 끄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여기 누워 자는데 거기에 거기 불이 계속 붙고 있어요. 이분. 어떻게 저걸? 이분이 여자친구랑 아까 불 붙은 거는 사람이 불 붙은 거 다 꺼놓고 이분을 또 꺼야 돼. 모자 쓴 분이 한번. 네, 이분. 저 모자 쓴 분. 저분이 자기 옷을 벗어서 꺼. 여기 담요를 끄고 같이 해서. 옳지. 아이고. 참 힘드네요. 예. 괜찮았어요? 그 사람? 119 신고하고요. 119가 와서 이제 불은 거의 다 꺼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서 결과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2도 3도 화상은 위험하잖아요. 네. 2도 화상이래요. 저 지나가던 커플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와, 진짜 의인이다, 저분들. 네. 그리고 여자친구가 둘 다 막 끊으라고 여기 좀 끄슬리고 물집 생기고 그리고 여자친구 옷이 좀 탔대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 옷 하나 사줘야 되겠어요. 사주셨대요. 네, 그래서 이 두 분 나중에 그 결혼식 때 저한테 청첩 주세요, 그랬습니다. 네, 우리 그 예기 신랑 신부께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아직 결혼 안 하셨대요? 아직 안 하셨대요. 내가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축가 한번 불러주시죠. 오! 사회? 아니, 시간 되면 진짜 우리 식구들이니까. 아마 모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 너무. 그러면 제가 줄에 쓰고 수근 씨 사회 보고 규현 씨 노래하고 축가 부르고.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기영 씨가 운전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니지먼트 해드릴게요. 고름이랑 수미가 딜러리 하죠. 아, 그렇네. 예.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 진짜로 예, 너무 고마워서. 너무 멋지시다. 예.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덤프트럭이 2대 가고 있죠? 가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 미쳤다. 처음 우리 좋았죠? 네. 예, 순간적으로 피했는데 만약에 이때 불박차 옆으로 와. 큰일 날 뻔했어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운전자분은 항상 앞을 잘 봐야 됩니다. 맞아. 이번 영상은 드디어 나옵니다. 여섯 분 중에 한 분과 관련된. 뭐지? 누구? 뭘까요? 이글. 자, 볼까요? 아니 이게 뭔데 저렇게 근데 너무 세게 났는데? 트럭에 뭐 책상, 의자 이런 사무용 기계 실리는데 불이 났어요. 근데 이분이 뭐 하시나요? 차를 세우고 소화기 끊으신 것 같아요. 네, 소화기예요. 아 진짜 멋지시다. 이렇게 진짜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가까이 가면 위험할 소화기를. 것 같아. 네, 저 트럭에는 소화기 없었어요. 차가 녹고 있어. 어, 불길 너무 세죠? 이런. 와, 아, 조금만 더. 아이고, 다 썼다, 이거. 큰일 났다. 다시 또 와요. 뭐 가지러 올까요? 물. 소화기? 맞아요. 한 손엔 스프레이, 한 손에는 물. 아, 지나가는 차량. 자, 이걸 안 세는데. 그죠? 이렇게 뿌리면 돼요. 예, 그리고 옆에서. 예, 물. 네, 저 생수저까지 해서. 아, 물로 안 되지. 아, 그런데. 아, 이거 안 돼. 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자, 소화기는 다 썼어요. 불길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오! 아! 쭉! 그, 갑자기 비가 오는. 아, 소나기. 크리스마스의 기적. 크리스마스니까. 땡. 미선! 반대쪽에서 세워서 중앙선 넘어와서 도와주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쪽에서 소화기를 던져주는 거 일로요. 반대쪽 차기가 있어? 그걸 합쳐봐. 해? 반대쪽 그걸 합쳐봐. 중앙선 차가 그걸 합쳐봐. 세워서 소화기를 던져. 그걸 받아. 그래서 뿌려. 아니. 어, 어떻게 다 붙이지? 아니, 얼마나 다 줄이냐고, 선생님. 예. 야, 답을 다 가르쳐드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건너편으로 가죠? 저분이 가서 뒤쪽에 쌓여서 아, 전화! 아, 전화! 와, 진짜 멋지네. 많은 시민들이 갔네. 와. 네. 많은 시민들이 멈췄네. 그러니까. 근데 불길 많이 잡았네. 불박차 가다가 오른쪽에 잘 보시면요 차들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죠. 그리고 커브길을 살짝 돌아가면 연기가 납니다. 불이 났어요. 차에서 그 차를 앞에 세우고 이분은 의용 소방대 네 부대장님이세요. 아 이분이시구나. 의용 소방대의 최고차. 그리고 차에 늘 소화기를 아. 받고 다니십니다. 아, 이거 당연히 도와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도와주는. 자 지금 소화기 들고 내리셨어요. 네. 이분이에요 이분. 제발. 자 소화기로. 이제 큰 불 잡았네요. 큰 불 잡고 다 됐나? 또 다른 데 또 있나? 네. 저 차주분하고 차주 아들은 소화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다 됐나? 이제 불 다 잡고 불 끌 때는 아직 연기가 더 많이 나죠? 네, 연기가, 네. 연기가 지금 막 안 보일 것 같아요. 또 뒤에 분도 또 오셨는데. 아, 감사하다. 네. 그런데! 아! 어? 어? 그런데! 아! 너무 좋다. 그런데!
뭐였지? 아니 좀 안 보였어. 시야가 연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거 보여드려도 좋은데? 다행인 게 많이 이분이 안 보이면 더 하는 거야지. 이분이 소화기를 들고서 도와주셨던 그분이십니다. 아니 참 여기서 저기서 차가 그냥 안 온다고? 보이면 가지 말아. 아니 속도를 줄였어야 아니, 되는 거 아니야? 연기가 나는데. 비상등을 켜고 심지어는 한 차선으로만 다 가고 있는데 와 연기가 저렇게 나는데 저 큰 트럭이 저 대형 트럭이 와서 그냥 들이받았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아우, 이분은 별로 안 다치셨대요. 아우 어떡해. 근데 이분은요 헤기로 후송되셨어요. 아우 세상에. 헤기로요? 중증외상센터로. 아 웬일이야. 아니 저 트럭은 왜 절로 왔을까? 일단 저 슬리퍼 신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못 살린다 그랬대요. 못 살린다 그랬대요. 머리를 때렸으니. 아 좋은. 이분은 지금 대화가 안 됩니다. 아. 다치신 분은 아내분과 저희들이 연락을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트럭 갑자기 와가지고 남고 다쳤다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간다고 그랬더니 급해서 헬리콥터를 이제 치겠다고 헬리콥터 운동장으로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우 세게 부딪혀. 1톤 트럭 그 불 하게 불난 사람은 운전기사하고 아들인데요. 네, 숨 보는 사람이거든요. 숨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서 이제 다친 사람이 없어요. 둘 다. 이 사람은 완전히 다친 거예요. 아, 어떡하면 좋아. 머리를 완전히 심하게 다쳐가지고 조만자실에서 이제 살아나기가 좀 뭐 힘들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위험했는데 25일 지나서 이제 눈을 조금 떠가지고 깜빡할 정도고 사고 난 걸 아예 기억을 못하고 내가 왜 여기 있지?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고 상당히 많이 다쳤어요 머리는. 가해자 그 사고 난 운전기사 그 사람도 전혀 뭐 인사 한 번도 없어요. 좀 어떠냐고 그런 것도 없고 모든 거 다 처리하면 된다고 그랬대. 얼마나 진짜 마음이 아파요. 아주 뻔뻔하게 짝이 없어요. 아, 보험입니다. 아, 진짜 너무하다.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앞장을 항상 쓰고요. 어려운 일을 혹은 그냥 안 시간 된 게 다 해요, 그냥. 이 씨는 지난 1997년 의용 소방대원이 됐고 25년 동안 수상구조와 산불 진화 작업을 도왔습니다. 제 어린 친구들한테도 존댓말을 쓰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주어지든 적극적으로 몸이 먼저 행동하셨던 분이세요. 여름 되면은 그 물가에 그 애들 있잖아요. 왜 물놀이 가는데 계속 일도 해야 되고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댕기죠. 저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 어떡하면 좋아. 가져가면서 서류를 자꾸 찾는데 서류를 자꾸 같은 걸 갖다 줬는데도 또 계속 찾는 거예요. 거기서 이 서류가 약해가지고 맨날 내면은 약해서 또 내가 떠나서 자꾸 그래가지고 양평 군청에 들어간 제출 이 서류가 좀 어떻게 확실하게 돼가지고 도움을 좀 받았으면 그래야 이제 치료비도 좀 마음 놓고 낼 수 있게끔 지금은 굉장히 불안하고 이태이태해요. 네. 치료비는 저 트럭의 보험사에서 대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간병인을 써야 되잖아요. 네. 간병비도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이에요. 야. 근데 생활이 넉넉지 못해요. 그러니 저분이 병원에 계시고 또 저 아내분은 남편이 누워있으니까 못 나가죠. 옆에 네. 계셔야 되니까. 근데 저럴 때 남을 돕다가 내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그게 의사상자, 거기에 보상이 국가에서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사고. 근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근데 복잡해서 가면은 뭐 다시 해라, 뭐 다시 해라. 아, 이거 부족해, 부족해, 부족해. 자꾸 반려시킨대요. 어디서? 남평구청에서. 수근 씨. 남평구청에서. 수근 씨. 내일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분에 전화 한 통화 누라고 할게요. 그래서
멋있다. 그거 관련돼서 빨리 지금 내가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고 예. 내일 바로 전화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양평이 아들. 예, 예. 그러니까 저분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이제는 나라와 사회가 네. 저분을 위해서 보답을 해야 되는 시간. 저렇게 훌륭하게 사신 분이 평생 행복해도 부족한데. 그럼. 이런 분들께는 우리가 제대로 예우를 해드리고 보상을 해드려야 네. 그래야 되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봄에 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아, 안개. 안개. 눈이 조금 남아 있는 길에 미끄러졌을까요? 네, 떨어졌어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 여러분들이 상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어? 뭐지? 보시겠습니다. 황사? 오, 불 나나 봐. 어디가? 이분은 산불 감시원이세요. 근데 가다 보니까 솔직히 연기가 나네? 뭐지? 이거 앞에 태운 것 같은데? 태운 거 아니야? 이분께서 내려서 네. 소화기? 소화기 아, 들고 다니시는구나. 안돼 안돼 뭐야 갑자기 네. 어떡해 안돼 갑자기 터졌어 아주 수학이 하나로 안 될 것 같은데 차에 가가지고 소화기 갖고 와가지고 그 진입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진입로 앞에서 그 뻥 하고 터진 겁니다. 빨리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쪽에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 진화 작업을 하는데 옆에서 으악 하는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사람의 온몸에 불이 붙은 거예요. 쫓아가고 누구라고 하면서 몸에다가 소화기를 이제 1차 진압을 했죠. 진압을 하고 나서 보니까는 불이 몇 군데가 좀 붙었는데 손을 때려도 이게 불이 안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제 차로 와가지고 차에 등집 펌프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나머지 불 잔불 있는 거 끄고 소방서하고 나머지 통화를 했었던 거죠. 두 분이 지금 뭐 사셨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또 치료받던 중에 돌아가셨다고 마음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아, 화상으로. 이분은 아 내가 거기를 좀만 더 일찍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까지 갖고 계신데요. 그날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자꾸 생각나서 잠을 잘 못 주무신대요. 아, 그러나 최선을 다하셨죠 이분은요. 그렇죠. 네. 이분께서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량 내 소화기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1호 소방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소화기 하나가 소방차 한 대랑 같다고 그러잖아요. 진짜요? 예. 내년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죠. 아, 그래? 그래서 3kg짜리 소화기를 차량 내 비치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3kg짜리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유진 씨, 나와보세요. 키로야. 무겁긴 한데. 저거. 아, 저게 3kg예요. 이게 3kg인가요? 예. 이건 3.3kg예요. 오. 자, 요거 들어보세요. 요거 들어보세요. 네. 가벼워? 훨씬 가벼워요. 이건 너무 무겁죠? 요거 분말용. 분말용. 자, 이거 들어보세요. 기네스에 도전하는 거 몇 개까지. 분말용. 수확이 많이 들리지. 그거 선물로 드릴게요. 진짜요? 이거 두 개 다. 감사합니다. 두 개 있으면 강력하겠지? 매니저님. 선생님, 문제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인, 너무 편해하신다. 감사합니다. 뭔가요? 뭔가요? 주유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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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주유 습격 습격. 뭐야?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주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요? 지금 이 상황에 기름 넣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생님이랑 맞힐 수 있으세요? 너무 아무것도 없이. 자, 오토바이 시동 껐어요. 시동 끄고 기름 넣는데 근데 기름이 좀 너무 빨리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거 기름이 너무 속도가 빠르네요. 좀 그래서 다시 몇 번 맞췄대요. 수빈. 수빈. 기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페트병에 텀블러에 담는 거예요. 텀블러에. 야, 담아 해가지고. 기름이 넘치는데 네. 이게 주체를 못해서 다 사방에 흩날려요. 아, 폭!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기현, 기현. 기름이 넘치는 정전기? 아, 거의. 아유, 나 기현, 맞춰도 돼요? 네. 미안해요. 기름에 불이 붙어서 불이 나요. 불이 붙어서 불이 나요. 아, 정했다. 배려라곤 정말 눈꽃만큼도 없네요, 정말. 네. 보시겠습니다. 불이 난다고? 오토바이에 불이 붙었어. 네, 오토바이. 기름 넣다가 왜 갑자기? 왜 필요해 지금? 왜 불이 붙어요? 아니 여기서요 갑자기 기름 넣다가 너무 놀랐겠다. 하다가 예 아까 여기도 불 붙었죠? 네. 요 끝에 요 뺄 때요 다시 한번 여기서 여 그죠? 붙었는데? 건에 불이 붙어. 총에 불이 붙었구나. 그리고 가죠 이분이 갔는데 가서 소화기를 갖고 왔는데 오랫동안 안 써갖고 이게 작동이 안 된다. 작동이 안 된다. 그런 경우 있어. 그래서 주유소에서 이분이 장갑 자기 장갑 끼고 이분이 자기가 껐대요. 손으로? 예 손으로. 진짜요? 예. 그 꺼진 게 신기하다. 근데 주유소에서 소화기를 왜 체크를 안 하셨을까요? 진짜 필수인데. 예. 아이고. 소방서에 소방차에 물이 없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저게 약간 정전기 때문에 진짜 불이 난 건가요?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가 않았대요. 보통 셀프 주유소에서 저 수근 씨 뭐 끼고 하라고 뭐 주죠? 예. 네네. 동그란 거에 터치패드 있고 아니면은 비닐 장갑도 네. 주는 데가 있어요. 그 일회용 네. 비닐 장갑도 주고. 저는 그래서 그 주유하기 전에 핸드크림 바르거든요. 진짜로? 네. 차에 핸드크림 진짜? 이렇게 넣고 다녀요. 네. 자칫 잘못하면 주유하다가 갑자기 스팍 퍽 하면 거기가 유증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럼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주유소 화재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주유소에 서 있습니다. 직원이 주유를 하러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거센 불길이 치솟습니다. 대박. 주유 중이던 대형 트럭에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놀란 운전자가 황급히 도망칩니다. 탱크로리에서 LPG를 주입할 때 가스 새는 걸 봤고 얼마 있다가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야 무섭다. 재난이다 재난. 전문가들은 정전기를 유발하는 휴대전화도 주유 중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셀프 주유소의 경우 차에서 내린 운전자의 몸에서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워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 무섭다. 근데 가끔 보면 주유소에서 담배 피는 사람. 흡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진짜 그런 사람들은 무슨 강심장이야? 네, 한 남성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라이터를 꺼내드는데요. 무심코 90도를 당기는 순간 화염이 치솟습니다. 에라이 너무 위험한데? 와. 무심코 90도를 당기는 순간 화염이 치솟습니다. 주유 중 발생한 증기가 그 원인이었는데요. 놀란 남성은 주유건을 급히 뽑아들었지만 주유건에서 쏟아진 휘발유로 인해 불길은 더 커져버렸습니다. 이야. 그 주유소 밑에 바닥 밑에 뭐 있는지 아세요? 탱크. 기름이요.
전부 다 기름이에요. 와, 와 무섭다. 그러니까 거기 전체 큰 다 기름통이 거기 불 붙고 터진다 생각해봐. 이 주유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